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6월 26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 토요경마가 다 끝났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 이쪽 지방은 안 내렸어요. 제주지방은 다른 지방은 어제보다는 다른 지방도 조금 상황이 좀 나아졌었는데, 자, 아무튼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뭐 역시나 막 코차 메인 승부, A급 승부 이런 거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상한가 한방 때려 먹은 거 있죠. 배당이 크지는 않았어도 딱 두 방으로만 들여가지고 때리고 바치기 주력 한방 제주 7경주였습니다 4번마 백호 위너에 한방 찍어 먹자 4번 5번 5.9배까지 떨어졌는데요. 야 이게 제가 예상을 보낼 때 원래 4번, 3번이 대길이었죠. 아라질주가. 사전 인기도에도 당연히 대길이죠. 근데 4번, 3번이 한 너덧 배 되고 4번, 5번, 4번, 5번 이 3다 전설, 백호빈의 3다 전설 이놈은 한 8배, 9배 나왔었는데 야, 또 조철이 메인 한방 갖다 쑤셔놨더니 이놈이 대길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5.9배, 4.6배. 어쨌거나 4번, 5번 주력 한방, 4번, 3번 받치기. 주력 한방 갖다 꽂으면서 7경주 메인승부 한방 때려먹었고 제주 6경주도 요게 짭짤했습니다. 2번마 휘날리며를 놓고 배당판이 쫙 정리가 됐죠. 2번 휘날리며 놓고 빨갱이가 한 6구멍, 7구멍 뚫렸는데 요것도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었습니다. 2번 휘날리며 7번 알아으뜸 한 방에 5번 달빛창가 배당 한 방만 가져가자 2725 두 방에 2번 5번 13.7배 복승식도 10.6배 때리고 바치기였지만 짜릿한 한 방이 들어왔습니다. 네, 과천 5경주에는 5번마 장군별을 놓고 3번마 원더풀 우먼이었죠. 대길이 팔렸던 10번마 PNS 찬스를 완전히 꺾어내고 네, 20.5배 복승식 13배고요. 제주 4경주도 조철의 달러박스 9번마 웅진대성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죠. 야 주력을 드럽게 때렸어요. 그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 경성스타 말고 조금 더 배당을 먹으려고 5번마 탐나 후에 9번 5번에 때리고 9번 4번에 바쳤더니 연병을 하고 9번 4번 5번으로 들어와요. 쌍승식 14.9, 15배, 복승식 8.7배, 3복승 10.5배, 9번, 4번, 5번. 그리고 제주 3경주 메인승부에서는 제가 한 놈 숨겨놓은 놈 있다 그랬죠, 어제. 계속 안 가고 있는 놈,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다 그랬는데, 자 바로 1번마 제주정상이었습니다. 전현준이 바꿔놓고 그대로 갖다 쏴버렸죠. 역시나 13.9배 복승식은 7배 나왔는데요. 요것도 내가
1번, 6번, 1번, 8번. 1 놓고 6번, 8번. 주력을 어디다 때릴까? 고민 홀짝 게임을 하다가 16에다 때렸더니 186 들어옵니다. 야, 요것도, 요거 메인 한방 주력으로 갖다 꽂았으면 상한 건데. 어쨌거나 달러 박스가 요것도 또 꽂아주면서 1번 제주 정상 13.9배. 그리고 제주 일경주에는 5번 금천 놓고 때리고 바치기였죠. 5번, 4번 킹코브라 6.3배, 삼복승 10.3배. 야, 이게 어제 오늘 좀 묵직한 배당을 좀 하나 건져드려야 되겠는데 이만큼씩 삐껴납니다. 아무튼 방구를 계속 끼고 있는데 오늘은 무조건 좀 그래도 고배당을 좀 하나 여러분들께 꼭 선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 과천 2369템, 2369템,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3경주, 6경주, 10경주 과천, 부산은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뭐 고배당을 일부러 잡으려고 그러는 예상은 안 되죠. 뭐 고배당은 일부러 내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편성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야 되고 노림수 마필이 있어야 되고 인기 마필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고배당이 나오는 거죠. 일부러 뭐 대가리 놓고 엄한 것만 갖다 때리고 일부러 똥말 댔고 갖다 때리고 이런 예상은 실전 배팅 예상이 아니죠. 조철의 마법은 항상 실전 배팅 마법이라고 했습니다. 조철이 직접 배팅이 들어가는 그런 마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보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금주에도 역시 어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문자도 신청을 해 주셨고 ARS 음성도 많이 들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그중에 특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하셔도 되고요. 내일 경마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 정도 이전에, 오전 9시 이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좀 남겨주십시오. 일단 9시 반 정도가 넘어가면요, 그 뒤에 들어오는 거는 혹시나 일경주가 안 가고 못 갈지 몰라요.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빠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 2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초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먼저 보겠습니다. 국산 6군 1200 결정 A형.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뭐 입이 귀에 걸렸죠. 이 5번마 월드참이라는 마필. 약한 상대 만난 월드참. 데뷔전에서 박병윤 기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덩어리도 잘생겼고 체격 조건이 좋죠. 한 500담화 가까이 나가는데 선행 선입 가능한 그런 마필이 5번마 월드참입니다. 자, 이 5번마 월드참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 뭐 필요 없는 놈들 걷어내면
뭐 몇 마리 되지도 않습니다. 외곽에 네 마리. 8번부터 11번까지 8, 9, 10, 11. 뭐 이 헬로퀸 9번 행복한 범이 10번 차이밍 보이 11번 티전터 전부 싹 잡아서 꺾으면 되겠습니다. 8, 9, 10, 11. 자, 그럼 8마리로 압축이 되죠. 8마리로 압축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불안한 인기마를 또 꺾어낸다면 자, 요번 경주는 충분히 한번 찍어먹기 들어갈 수가 있겠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거를 제가 단통으로만 때릴 수 있으면 A급이 아니라 이런 거는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통으로만 좁힐 수 있으면. 하지만 단통으로 좁히기에는 좀 깝깝하고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하는데요. 필요없는 인기마필들 먼저 한 마리 이거는 뭐 좀 덜 팔리고 그럴 마필인데 어영부영 또 2억이 같아서 팔릴지 몰라요. 그리고 6번마 강철부대는 아직 안됩니다. 골마겸이 좀 심해가지고 출주 공백도 좀 있고 6번마 강철부대 자 요것도 한 마리 또 꺾어내고 한 마리 더 꺾고 갑시다. 1번마 원더풀 퍼지죠. 뭐 파이팅 넘치는 이동화 기수가 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밥도 안 먹고 현장에서 요거 체중 체크도 좀 해보시고 자 1번마 원더풀 퍼지도 꺾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섯 마리 꺾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때리고 바치기 정리합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5번마 월드참을 대가리로 놓고 요거는 뭐 어디 빼도박도 피해갈 데가 없습니다. 조철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꺾어놨기 때문에 이놈도 꺾고 저놈도 꺾고 하다보면 딱 걸린 놈 때리고 바치기 한방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가 3경주, 6경주, 10경주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3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3경주 이 메인 승부가 첫 번째 메인이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위에 은혜 레코드 인기 1위 맞냐? 달러박스 한 놈 놓고 때린다. 뭐 7번마 이 은혜 레코드가 뭐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물론 4월달 5월달에 골마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모습을 보니까 그런대로 끈끈하게 올라왔죠. 조상범이가 부산에 내려가느라고 안토니오 기수가 타는 바람에 조금 더 팔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준비는 잘 해놨고 기승기수도 안토니오로 잘 해놨는데 최근에 끈덕진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 직전 경주도 청산 영웅의 원평 퀸 이거 뭐 센 놈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7번마 은혜 레코드가 나오면 아사무사하게 팔립니다. 뭐 인기 3위, 4위, 5위 이렇게 팔리는데 자 요번 경주가 기복마필들 경주기 때문에 이 7번마 은혜 레코드가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인기 1위로 아마 빵빵거리고 대가리 팔리고 쫙 배당판이 정리가 될 건데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7번마 은혜
레코드. 요 놈을 이기러 갈 아나짜리들이 지금 드글드글 합니다. 이 외곽의 8번마 에코존 직전 경주에 앞선에 좀 붙어가다가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거리 1400에서 1300으로 줄였죠. 거기에 이 9번마 피에네스 야는 반대로 뒷심이 좀 있는 놈인데 항상 조금씩 올라오다 말았었는데 그래도 걸음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에 송재철이가 다시 타고 딜딜한 편성 만나가지고 명색이 매니피 새끼인데 자 9번마 피에네스얀 거기에 10번마 아치리버 기습 선행 갖다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입니다. 이게 안쪽에 별로 발빠른 놈이 없기 때문에 이 10번마 아치리버 초반이 빠른 마필인데 문성혁 기수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꼭 잡고 눌러 잡고 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김정준이가 이번 경주 외곽에서 기습 선행 한번 때리면 재밌는 마필이 10번 아치리버고요. 이 11번마 작두콩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깜짝 3착이죠. 깜짝 3착. 자, 훈련 시 모습이 직전 경주 대비 가장 많이 바뀐 마필이 바로 이 11번마 작두콩입니다. 요 직전 경주 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망아지기가 좀 있고 새벽 조교시 모습 보면 막 공중공중 되고 이랬는데 많이 좀 차분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11번마 작두콩입니다. 거기에 추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 12번 썬더누리의 외곽 무빙까지 여러 마필들이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뭐 안쪽 마필 중에는 뭐 다른 마필들은 별로 없지만 요 5번마 금성환이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김옥성이죠. 김옥성. 자 요것도 초반 순발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금성환이의 기습 선행만 조심하면 되겠다. 자 결론은 7번마 은혜레코드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 안에서 7번마 은혜 레코드를 싸다고 한번 날리러 갈 달러박스가 한 놈이 숨어있다. 숨어있다. 우리는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 달러박스 승부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번째 메인 승부 걸리면 상한가 들어가죠. 3경주 딱 걸린 대가리 하나 뽑아놨으니까요. 현장에서 힘을 줘가지고 첫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번째 메인 6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번째 메인 승부가 6경주입니다. 자 요거 최대 승부처로 한번 들어가는데요. 네,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직전에 꼬였던 한놈 있다 그랬죠. 오늘 그 제주경마에서도 제가 그 뭡니까? 제주 3경주 메인에 전현준이의 제주정상 하나 숨겨놓은 놈 있다 그랬죠. 두 번 자빠이 때린 거. 여지없이 쌍복 대가리로 갖다 꽂았습니다. 자, 요번 경주에도, 그런 놈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기수에 좀 말몰이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요번 경주에 아주, 등짝에 올라갈 기수가 박박 직조로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전인 기도를 보니까, 사전인 기도 한번 볼까요? 사전인 기도를 한번 보니까 아주 배당이 기가 막혀요. 자, 지금, 뭐 배당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완전히 배당판 니꾸사꾸죠? 니꾸사꾸입니다, 이거. 이거 뭐 어떤 놈이 대가리에요, 이거. 자, 지금 7번만 러닝 넘버원이 대가리가 팔리는 초식인데, 이런 거는 현장 가면은 다른 놈들한테 또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놈. 자, 이 중에 뭐한 말이 들어있겠죠. 안 팔립니다. 배당이 아주 뽀글뽀글하게 익었는데. 요 중에 한 놈은 조철이 눈가리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철이 또 놓치질 않죠. 열심히 또 공부하는, 이런 거 잡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번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혼전입니다. 배당판에, 대끼리가 뭐한 이런 건 무조건 한 10배가 넘어가겠죠. 직전 경주에 아쉽게 꼬였던 기수가 좀 열받았던 그런 마필 한 마리 요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갖다 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과천 6경주 배당으로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9경주, 10경주 남았는데요. 자, 먼저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혼합 3군의 1800 결정 B형 경주입니다. 오늘 9경주 혼합 3군의 1800 결정 B형이고요. 요번 경주는 오랜만에 또 조철 스타일 단통 두놈 땡땡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입니다. 가끔 가다가 조철이 요런 거 승부하기 좋아하죠. 자, 일단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만 남산시대. 이번 경주는 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도 얘가 갈것 같아요. 뭐 외곽에 7번 야오골든 캣이 좀 빠르고 안쪽에 뭐 2번 럭셔리 캡틴 직전 경주 보면 얘가 선행을 나갔었는데 뭐 2번 아니면 7번 정도가 선행인데 뭐 선행 가면 뭐 가라 그러고 얘는 따라가도 되는 놈이니까 직전에 상당히 경합도 하고 경주가 힘들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뭐 빅투아르 기수가 인기만은 인기대로 타줘야 되는 게잘 타는 기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기마라는 거는 우리 팬들이 많이들 돈이 들어간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인데, 인기마를 성의 없이 타면은 그거는 천하의 역적놈이죠. 그잖아요. 고객들의 피 같은 돈이 많이 들어간 마필들이 인기마들인데, 물론 뭐 모든 마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특히나 인기마는 신경을 써서 타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대우를 더 받는 거죠. 물론 문세영 기수라도 부러질 때 부러지는 타임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는 믿고 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웬가하면. 그런데 어떤 기수는 인기 1, 2위 갖다 태워놓으면 불안해지는 기수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팅할 때 인기 1, 2위에 제가 타면은
돈질하기 깝깝해지는 애들.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타야죠. 자, 일단 3번마 남산시대고요. 자, 요거 단통으로 제가 한방 지진다 그랬는데 딱 세 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자, 취입으로 날라들어올 4번마 춘산. 최근에 계속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데 6차, 5차, 5차, 5차. 자, 이것도 기록이네요. 3연속 5차. 아무튼 요번 경주 남산시대 빼고는 별다른 센 놈이 없어서 레이팅도 꽉 찼죠. 64점. 이게 레이팅 65점까지죠. 거기에 또 하나 꽉 찬 레이팅 가진 놈 5번마 루이사. 계속 팔리다가 직전에는 이제 안 팔렸어요. 하도 못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 5번마 루이사가 승군 계속 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그런 능력을 보였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체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좀 좋을 게 없다. 체중 체크 반드시 요거 좀 해 주시고요. 자, 외곽에 8번 라온비트입니다. 8번 라온비트. 잘 나가다가 직전에 한번 삐끄덕 됐죠. 우리가 12번, 5번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한 방이었어요. 복승식만 32.1배. 조철에 한 방, 메인 한 방, 메인 한 방이었죠. 12번, 5번. 요런 게 한 번 또 걸려야 되는데, 그죠? 인기 대가리에 백판짜리, 교룡득수 그때. 자, 요런 게 한 방 또 걸려야 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라온비트가 더 팔렸죠. 너무 바닥에서 늦바람에서 늦게 올라왔어요. 라온비트. 항상 사정권에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삼놓고 남산시대 놓고 5번 루이사. 4번 춘산, 5번 루이사, 8번 라온비트. 자, 요 셋 중에 뭐 나머지 마필들 뭐 다 꺾어야죠. 얘네들 때리고 받치기 하면 재미없습니다. 뭐 일반 경주로 가면 요거 때리고 받치기로 가면 적중이야 하겠지만은 승부로 가려면 요런 거는 단통으로 한방 때려야 먹을 게 있죠. 어떤 놈이 대끼리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 3번마 남산시대를 대가리 놓고 자 요거는 3박 4일 종칠 때까지 두 놈 땡땡 단통으로 아주 배팅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황급 창구에서 가장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두놈 땡땡 단통입니다.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과천의 마지막 승부처 세 번째 마지막 승부처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자 과천 10경주 메인 승부 역시나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야, 요거 한번 또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어요. 1400 뭐 요거 큰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오밀조밀하게 되는 마필들 몇 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마 팔릴 겁니다. 먼저 1번마 더퀸 저스티스
자, 2업기수 51kg 당초란 부담에 직전경주 3착으로 올라오면서 약간의 좀 호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2역이하고 등짝이 잘 맞는데 직전경주보다도 1kg가 더 빠졌고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들어갔고 경주 전개 풀어가기가 상당히 유리해졌다. 거기에 5번마 엉클벨입니다. 5번마 엉클벨. 최근 뭐다 자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요때 모습입니다. 요때 4월 23일 직직전 경기죠. 직직전. 신의 아들도 부러졌고, 요놈도 부러졌고, 문학스톰도 부러졌고, 다 부러지면서 배당이 60배가 나왔습니다. 그 직전 경주는 아연이가 마필 무리가 좀 미숙했고, 외곽 게이트에서 좀 풀어나가지는 못했죠. 외곽 뺑뺑 돌면서.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안토니오 손에 들어왔어요. W입니다, 이거. W. 5번마 엉클벨. 자, 거기에 7번마 장산 몬스터죠. 장산 몬스터.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자, 이 장산 시리즈가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장산 시리즈. 김병진 마주님 거두 마리가 같이 나왔는데, 두 마리가 다뭐 인기 1, 2, 8위는 그런 놈들이죠. 인기 1, 2, 3위권 안에 있을 놈들인데, 둘이 싸울 일은 없겠죠. 장산 포이즌이 선행을 가든, 장산 몬스터가 선행을 가든, 한 놈이 선행을 받으면, 한 놈이 따라가준 그런 경제가 뭐 양동 작전으로 전개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두놈 다. 8번마 퍼펙트 파워가 김동수 기수하고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차분하게 선취부로 연속 입상을 때려내고 있는데 8번 퍼펙트 파워 선취입 전개 한 발,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이게 5분 올라올 때 취입으로 멋지게 한번 갖다 꽂았는데, 10번마 땡큐 대천이. 공백 이후에 두번 모두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허연 헬멧이 날라오면 10번 땡큐 대천입니다. 1번은 뭐 화이트 하얀색이고, 10번은 약간 스카이블루 같은 하늘색 같은 거죠. 10번마 땡큐 대천도 W다. 자, 은근히 혼전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는 무조건 항구라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경주, 경마장 나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환급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대가리 하나 깔끔하게 잡아 놨으니까 자 요거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셔 가지고 한고라 하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10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함께 다 했고, 오늘 부산 경마, 또, 여섯 개 경주가 재밌게 펼쳐지는데요. 6경주 대상 경주 하나 포함해가지고, 또세개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2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역시나 딸라박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요 위에 보시면
4번 밀크데이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전적을 써놨죠. 요 위에 10전 빵승 2착 한번 3착 한번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밀크데이가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는 교철이 이거 출전을 했죠. 금화 인피니티에. 그거 뭐 대끼리도 짭짤했어요. 그때 한 5배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금화 인피니티를 빼고는 상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애니라인, 더 프린세스, 뭐 용천, 뭐 상대가 별로 없었어요. 얘 전에 뛰었던 애들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상대가 세지면 4착, 5착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과연 이 4번마 밀크데이의 인기 대가리가 지켜지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으로 보는데 일단 6번마 스타캐치 밀크데이보다는 얘 편성이 더 세죠. 신랑 박재희가 타는 6번 스타캐치가 라인브레이커, 뭐 올크라운, 하늘질주, 원더풀 파일, 매직 위스퍼 얘네 스타캐치가 편성이 더 셌습니다. 박재희 기수 뭐 신랑 신부 한 세트로 신랑 신부 한 세트 마번이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4번마 밀크데이보다는 얘가 더 낫고 자, 7번마 어게인 헬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주 기수의 4kg 감량 자 요것도 무시 못하고 8번마 뷰 어메이징 바닥바닥 기다가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어요. 큐트가이하고 잘 탔죠. 다실바가 2반매 딱 물고 자 이번에도 또 가능합니다. 매니피새끼 7번 어게인 아 뷰어 어메딩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1번 스페셜 윈드 자 이놈도 선행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외곽에서 빨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11번 스페셜 윈드 이 한이바람 마주 제주 경마장에도 말이 많이 몇 두 갖고 계신 그런 분이죠. 한이바람 마주님 자, 11번 스페셜 윈드 하만식이 태어났는데 21조 한이바람 제주도 다 연결이 되죠. 민장기조교사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 마주들이 아마 민장기조교사를 꽤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1번 스페셜 윈드 자 외곽에서 빨리 붙으면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자 이 정도 마필들 중에서 요거 4번마 밀크데이를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한 마리가 확실하게 있다. 확실하게 있다. 남들 4번만 밀크데이 놓고 때리라 그러고요. 자, 우리는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자, 고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충분히 배당을 노려볼 만한 조판이기 때문에 아주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3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아까 어제 그 제주 경마에 한놈 자꾸 늘어졌던 놈 하나 있다. 제주 정상 갖다 때려서 메인 승부 먹었고요. 오늘 거 아까 과천 경마에서도 제가 한 놈. 때리는 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산 경마는 요번 경주입니다. 오늘 과천, 부산, 어제 제주 다뭐 우연찮게 이렇게 한 마리가 확실하게 딱 조철이 눈깔에 걸렸는데, 자, 요거는요, 무슨 뭐 소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조철이 언제 배당 잡고 올때 소스로 잡아요. 천만에요. 다 공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 편성을 보고, 전개를 보고 하다 보면은, 아, 엎드려 있던 요놈이 이번 경주에는 때리면 되겠구나. 뭐 게이트도 있고, 기수도 있고, 부담도 있고,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마필들이 나올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는 못 뛰죠. 그럼 말 망가져서 금방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한번 쉴 타임도 있지만, 그 타임을 아다리를 잘 맞춰가지고 때려잡아야 되는 게 우리 예상가들이고 우리 팬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타이밍이 좀잘 맞아줘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제주 경마도, 토요일 경마도 그렇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잘 들어오는데 이놈의 이김이 이 대가리가 부러져 갖고 못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나짜리 놓고 쫙 대가리 꺾고 잘했는데 엉뚱한 거한 놈이 또 날라 들어와 갖고 깨지는 거. 그래서 1, 3차. 2, 3차. 환장하죠. 차라리 안 보이면 다음 경주에 또 써먹기나 하지. 자, 오늘 제주 3경주 메인 승부도요. 직전 경주에 자꾸 늘어진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후미로 빠진 건지 본인만이 알고 있죠. 그 마방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조철의 W가 딱 쳐있고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입니다. 요거는 요번 경기에 선취입 전개로 한번 갖다 때려 붙일 때가 왔다. 네. 한 놈, 따끈한 놈한놈 노리는 놈 제가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왜 잡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달러 박스도 있고, 자, 이번 경기에는 고배당 100판짜리까지 하나 노리는. 아마 999 마번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하 한 50배 이상은 나올 거예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에 고놈이 붙어 온다면. 자, 고놈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도 그렇고, 이 ARS 듣는 분들도 그렇고, 자, 메인 승부기 때문에 조철의 이상한 그 똥말 같은 거한 마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놈은 삼복이나 삼창도 꼭 안고 가시길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거 뭐 제가 괜히 뭐 바람 잡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없어요. 어떤 놈이 대가리 팔일지 모르겠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사전 인기도를. 자, 3경주 메인 승부 이게 배당판인데. 그죠? 뭐 완전 혼전입니다. 미주거리 헛바빠 이게 뭐 어떤 놈이 대가리예요? 그죠? 자, 이 중에는 뭐 쟤는 왜 팔려하고 필요 없이 꺾을 놈도 있고 놓고 때릴 대가리도 있고 붙여먹을 아나짜리하고 백판짜리도 있습니다.
다 조처리 싹 교통정리 해놨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한배 타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시자고요. 부산 삼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픈 1800으로 열리는 부산 광역시장대 그레이드 2 마령으로 열리는 대상 경기입니다. 부산 광역시장대. 자, 최근에 조철이 대상 경주는 싹 잡아내고 있죠. 배당이면 배당, 압축이면 압축. 직전 거 무슨 대상 경주인가요? 조철이 하여튼 뭐 60배짜리도 또 하나 잡아냈고. 대상 경주 지금 3개째 연장 다 잡아 때리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는 누구냐? 역시 마판 넘버원 조철이 아닙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을 믿고 요번 부산 시장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위너스맨에 9번 행보강자 부마필이 계속 두번 연속 손잡고 들어왔었는데 과연 이번 경주도 손잡고 들어올 것인가? 결론은 저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번엔 승부처를 한번 붙여야 되겠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3번마 위너스맨은 지금까지 이 안쪽 게이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11번 게이트, 7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는 안쪽에 갇혀갖고 흙을 안 맞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특출나게 빨라버리면 흙을 안 맞겠죠. 지가 선행을 가버리면. 얘가 선행 어떻게 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왕선행마 하나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임성실의 2번마 히트해감 쏘고 나가겠죠. 자, 4번 블루치퍼가 또 바로 양옆으로 좌우로 붙어 있습니다. 빠른 놈들이. 뭐 거기에 외곽에 11번 석세스 마초도 있고 12번 청담도끼도 있고 13번 킹 오브 더 매치도 있고 어지럽죠? 얘는 글쎄 이제 요번 경주도 만약에 위너스맨이 외곽 전개가 아닌 이 안쪽 전개를 받고도 우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랑프리까지 가는 거죠. 전천후 마번이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요번 애가 한번 물론 모래를 막고도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질 못했단 얘기죠. 자, 3번마 위너스맨.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 자, 이 9번마 행보광자입니다. 요거 직전에 이 YTMB에 나갈 때이 사조 박은규 조교사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조철의 말을 맡겨놓은 그 승마장에 그 사장님을 만나 뵈러 오셨어요. 그 사장님이 그 희망 홀스팜인가? 그분도 그 마주님이신데. 요번에 그 10만 몇 마리를 경매 받아서 사갖고, 사조에도 좀한 두세 마리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거기다 놓기라니까 겸사겸사 인사도 할겸 하면서 조철이 마침 사무실에 앉아갖고, 그 사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셨어요. 이러고 보니까 박은규 조교사님이에요. 그 생각보다 많이 작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 이 행복왕자, 나보고 이제, 아, 조 의원님, 그, 우리 거 행복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람 대놓고 면전에다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 그래. 아, 우승해야죠. 뭘 어떻게 봅니까? 아, 뭐, 위너스면 이번엔 이기겠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박은규 조계사님이 자신감 만땅이었어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졌습니다. 위너스맨한테. 최종의 경계를 피면서도 졌어요. 뭐, 항상, 이 행복왕자는 항상 그 전개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외곽 한 3, 4반매 쭉 가다가 선입으로 때리고 와야 되는데 두번 모두 한 번은 위너스맨한테 지고 한 번은 심장의 고동한테 깨지고 두 번을 깨졌어요. A급 마필들한테는. 약간 다운이 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심장의 고동이 행복왕자를 이기긴 했습니다마는 요번 경주도 아마 행복왕자가 대길이로 갈 겁니다. 3번, 9번이 대길이 가는데, 3번, 9번 대길이 마법은 너나 사세요. 모르죠. 뭐, 현장에서 3번, 9번 마권이 한 5배 정도 이상 나오면 본전 가져갈 수 있어요. 한 3방짜리 추천이면 한 5배 나오면 본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뭐, 몇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번, 9번의 막걸리는 손이 별로 안 간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기 1위, 1위. 인기 1, 2위. 두 놈이 조철이 눈깔에는 다 불안하다. 당연히 이거는 또 승부 한번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올라오는 마필들도 있고, 뭐, 1번 막, 투혼의 반석도 있고, 11번 석세스 마초도 있고 관록의 5번 마 심장의 고동도 있고 요번에야말로 안쪽에서 한번 선행 조지고 나가갖고 버티기 시도할 2번 히트의감도 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때리고 들어오는 끈끈한 7번 마 정문사이도 있고 여러 도의 마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마리는 왔다. 고 중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는 왔다. 자, 고놈을 달러박스 놓고, 자,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경주, 4연장 적중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조철 믿고, 조철도 여러분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놨으니까. 자, 6경주 부산 광역시장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 3, 6, 9, 10. 과천 2, 3, 6, 9, 10.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내일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뵙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하루 전에 입금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내일 바쁘니까. 그리고 혹시나 안 돼서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입금을 해주셔갖고 좀 편하게 1경주, 2경주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1경주, 2경주는 조철한테 전화도 많이들 하시고 제가 경만날에는 가능하면 전화 말고 문자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무지무지 전화가 옵니다. 1경주, 2경주까지는. 제발 전화 말고 문자를 좀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방씩 꼭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